로봇등은 사실 이 자체의 데몬스트레이션을 위한 곳이고요. 실제로 수익이 좀 많이 발생하는 작품들이 있습니다. 거기는 내정이 되어 있는데, 말씀한 것도 있고, 그 상용 운전을 그 6월부터 7월 사이에 완전히 실시를 하고, 그 다음에 BP 달성을 한 9월에서 10월, 그리고 저희 예상으로는 올해 안으로 매출액 200억 정도, 그 다음에 자동 충당금 기준에 100억 정도, 그 정도가 될 수 있는 예, 사이트를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궁금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비티머스라는 거래소에서 IEO로 높은 판매를 내달에 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상장도 곧 이루어질 예정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또 다른 분은 질문 없으신가요? 네. 아이폰은 나중에 어떤? 아이폰은 현재 그 표준 기술이 있습니다. 비폰이라고. 저희 기술하고 다른 게 제가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.
장점이 저는 그 경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보안이 되고 범용성도 있고 아이폰은 이제 다르게 해야 되지만 사용성이 좋고 자동으로 사용자끼리 붙을 수도 있고 그런 이슬이 포트폰도 되기 때문에 이종의 공간에 그 다른 회사들의 공간에 서로 게임을 때도 붙인다든지 그런 거나 서로 성공을 한다거나 그럴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것만 날리났어요.